세게 불면 안 되고. 순조랑 대상무한테 정이 많이 가요. 아, 저도 저 나이 때 딱 푼조처럼 할머니 품에서 이제 할머니 바지 잡고 치마 붙잡고 계속 낯설어 하면서 그렇게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냥 좀 씩씩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일 된 것 같아요. 네, 체감은 진짜 20일 넘은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너무 힘들어. 집에 연락은 좀 하셨어요? 뭐가 돼야 하죠, 돼야. 아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터지는데 뭔 소리야. 아니, 만족을 위해서 서울에서 온 선물이 있거든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불 앞에 앉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비둘기 나오겠다. 비둘기. 비둘기 나오겠다. 진짜. 비둘기가 왜 나와? 비둘기 나올 것 같아. 마술 상자에서 마술 상자. 할게요. 진짜. 항상 정글에서 타고 진짜 많이 봤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직접 한번 와도 깜짝 놀라겠다. 나온다. 아버님 이쪽으로 아버님이 앉으시고. 같이니? 안녕하세요. 오지은가입니다. 지은아, 네 의지와는 달리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힘들지? 엄마 그랬잖아. 힘들다고. 아우, 다시 해야 되겠어요. 네.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와. 큰일이네. 지은아, 네 의지와는 달리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지? 그래서 엄마가 힘들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랬지. 엄마, 나 태어나서 고생이나 힘든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이번 기회에 고생하면서 너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많이 걷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고 싶다는 너의 강한 그 의지에 엄마가 솔직히 놀랬다. 한편 걱정도 되지만 너의 강한 의지라면 엄마 잘할 수 있겠다는 믿음도 생겼고 참 대견스럽더라.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너의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너의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걸 채워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 돌아올 때 삼겹살 맛있게 삶아놓고 기다릴게. 초심 잃지 말고 힘내고 사랑해. 사랑해. 우리 지은이 건강 잃지 말고 항상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야.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게 만나도록 할게. 자, 열심히 하자. 화이팅! 지은아,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잠깐만. 어우, 진짜. 지은이가 더 힘들어 지금. 네가 집에서 막내여서 항상 뭐 하는 것마다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든 데 가서 도전하는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네가 힘든 만큼 더 많이 얻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돌아와서 우리 맛있는 거 진짜 먹으러 가자. 사랑해 지은아. 화이팅. 이모 보고 싶어요. 오시면 과자 많이 사드릴게요.
이모, 저가 가고 싶었던 정글을 이모가 가게 되네요. 저도 나중에 좀 크면 이모하고 같이 시간 내서 나중에 정글에 가.